네, 2023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을 자기 정치 세력의 방패로 만들기 위해서 호남 인질화 작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갈라치는 문재인, 정신 차린 윤석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윤석열 정부는 혁명적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혁명 정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갈라치는 문재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하여 경제적 개발을 촉진한가 아울러 낙후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 도민들과 후원 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기자를 34년 하면서 사기 사건을 좀 취재해 보면서요. 사기 사건은 100%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99%의 진실하고 1%의 거짓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실인 줄 알고 속거든요. 좀 멍청한 사람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반 정도의 진실에 반 정도의 거짓에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만 아주 고단위의 사기는 90% 이상, 99%의 진실을 깔아놓고 1%에서 완전히 사람을 골로 보내버립니다. 새만금 잼버리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누가? 국격을 잃을 뻔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하게 나서가지고 국격을 지켜냈죠. 급격히 지키면서 무너질 수 있는 긍지를 잃지 않았죠. 많은 국민들이 불편했지만은 자리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체면 때문에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다고? 천만에 부끄러움은 특혜를 줬던 문재인과 그 세력, 그 다음에 이 주관했던 전북도하고 전북도의 관계자들하고 스카우트 관련된, 그리고 이걸 후원하기로 했던, 지원하기로 했던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습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진인사를 하고 나서 대천명을 해야 되는데 진인사를 하지도 않고 대천명을 했으니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오지요. 그 태풍이 오는 저의 위기를 기회로 돌려가지고 우리의 국격을 간신히 지키고 긍지를 지켜낸 게 이번에 잼버리입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한가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에 올려다가 못 오고 폴란드의 어느 도시의 시장이 왔죠. 그 다음 잼버리는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근데 폴란드 이 대회 운영기를 넘겨받을 때 폴란드 스카우트 대표의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폴란드 스카우트 학생들, 남녀 대표가 그 길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전에, 그 전에 어디서 열렸더라? 북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폐영식 때 우리가 스카우트 길을 전달받았는데 권익현 부안군수가 쫓아가서 받았고 함종환 스카우트연맹 당시 총재가 받았고 송하진 전북지사가 쫓아가서 받았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의 행사에 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 스카우트연맹 회장들이 쫓아가서 이걸 받습니까? 이때부터 정치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다음 걸 26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깃발을 넘겨봤습니다. 스카우트 남녀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이게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죠. 아, 순수 학생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새만금을 홍보하고 경제적 개발을 촉진한다. 네, 이것까지도 좋아요. 낙후된 지역 경제를 일으킨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스카우트 대원들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허사가 됐다고 전북도민들의 기대, 전북도민들은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참 저는 나쁘다고 봅니다. 왜?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만 먹으려고 그랬거든. 잼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 우리 국비를 써서 우리 저 세금들 다 낼 때 여러분들 이번에 재산세 많이 냈을 거예요. 7월 말에. 거기 보면 지방세 또 내잖아요. 10%씩. 지방세 갖고 지방이 하면 되는데 국세 받아가서 잔뜩 SOC 투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돈을 가져갔으면은 잼버린 제대로 해야지. 그걸 물구덩이다 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전북도민들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 뭐랄까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문제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도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아 저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물론 아주 그 세력이 강력하게 독재를 하거나 위압을 가하면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혁명적으로 폭발 나올 수 있죠. 이번에 전북도가 보인 거는 지극히 실망스러운데 그러한 전북도를 질타를 하진 못할지언정 아니면 가만히 두진 못할지언정 이렇게 쌓아놓고 돌면은요 안 바뀝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운동권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처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북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아 대한민국이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뭘 다시 일어서. 대한민국은 이번에 그럭저럭 했어요. 잘 선방해 줬어요. 전북이 망친 걸. 전북이 다시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 문재인 씨는 호남을 전북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전북을 쌓고 돌면은 이 전북의 사람들이 문재인 편을 들면서 또 문재인의 아바타가 되겠죠. 문재인 정권 내내 호남 세력이 민주당의 아바타 역할을 하면서 인질로 잡혀 있었잖아요. 5.18 유공자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도 호남 지지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경북 안동 사람인데. 계속 호남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탈핵 정책은 그의 공약이었는데 공약을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서 공론화 신고리 5,6호기만 내리면 되는데 앞으로 계획한 신규원전을 지어야 되느냐 짓지 말아야 되느냐까지 조사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다고 그걸 올려가지고 신규원전 다 세우는 탈핵정책을 국무회의에서 하고 법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래놓고 저 같은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 대통령 고학사인데 왜 그러냐고 막 윽박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썼던 책이 탈핵 비판이었고 탈탈핵 비판, 탈탈핵 운동, 토탈핵 경문을 쓴다는 그런 의지로 그 책을 냈다고 써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 문재인 유하고 민주당 주사편유는요 보통의 인간들이 아닙니다. 자 시계바퀴를 한 5년, 6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17년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때 5월달 선거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죠. 기소할 때 이영렬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영렬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 대행 비승갑 역할을 했는데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를 기소하는데 기소했어요. 그래서 아 검찰이 벌써 권력에 눕는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 갑자기 특활비 얘기를 꺼내갖고 이영렬 지검장한테 사표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을 쫙 학살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세력들 등장하면서 꽉 검찰을 잡았습니다. 국가정보원도 특활비를 꺼내가지고 특활비는 청와대가 자기네에서는 특활비를 국정원에 갖다 놓고 쓰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한 번도 그거는 뭐 이의 제기하지 않고 달라면 항상 갖다 주는 건데 그 국정원 건데 니들이 썼다고 해서 국정원장 3명을 잡아놓버리죠. 국정원 완전히 잡아놓버리고
서훈 씨를 집어넣어서 북한하고 내통하는 부서로 만들어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떠났을 때, 출발했을 때 이재명, 김의겸 같은 말도 안 되는 자들이 저항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잡았을 때 아주 혁명적으로 확 잡았어요. 저도 꽤 놀랐어요. 저도 동아일보 있으면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꼬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 바람에 이제 재미없게 신문사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진짜 살벌하게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 KBS 다시 올라가 보면 그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한결의 사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KBS, MBC를 저렇게 만들어버렸죠. 정연주라든지 참 심합니다. 정연주 씨는요, 2003년 노무현 정권 때죠. KBS 사장, 한국방송협회 회장. 이때 한겨레신문 논설지관 출신인데 그 집어넣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노무현 때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서 저렇게 노조가 설치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또 동아일보 출신으로 한겨레에 있던 김중배 씨를 MBC 사장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양반은 거꾸로 MBC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권태선이라는 사람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집어넣죠. 그렇게 되니까 한겨레 세력이 KBS하고 MBC를 장악하면서 전모양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언론, 검찰, 국정원, 뭐 경찰 확 휘어잡았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압도적인 승리를 못하고 국회가 여수야돼 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었어요. 한동훈 씨, 원희룡 씨처럼 탁탁 덤비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저렇게 오리발 딱 내면서 전북을 자기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호위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런 세력들을 쳐내야 돼요. 합리적인 걸로 판단했을 때 잘됐다 잘못됐다를 살짝 말 바꾸는 사기. 90%의 그럴듯한 말에다가 10%의 가짜를 붙여서 국민을 속이는 거. 이걸 잡아야 됩니다. 못하면요 계속 끌려갑니다. 그리고 김현숙 장관처럼 현장에 안 가고 자리에만 지키고 있는 장관들 쳐야 됩니다. 내 살을 주고 상대방의 뼈를 쳐야 됩니다. 읍참 마속도 해야 되고 그냥 어어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이 싸움꾼들이 필요한 정권이거든요. 그렇게 명망가 위주로 가가지고 될 것 같아요. 금방 엎어치고 대치고 당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좀 고립돼 있어서 이동관 씨를 집어넣고 뭐할거 하는데 이 윤 정권이 내년 총선에 이기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이길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또 힘이 안 붙을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만약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당하겠죠. 어차피 2판 4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생각이 있고 그가 프리드만을 얘기했고 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쭉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 공화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가는 게 옳은 길이라면 그럼 한번 걸어야지. 이 공화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럽에서 희생이 됐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저 먹었죠. 문재인 유로 저렇게 딱 호남을 묶어서 이렇게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봉건입니다. 봉건하고 근대화의 차이는요. 쉽게 말하면 부족국가 시대 때는 더 쉽죠. 부족국가가 봉건국가로 되니까, 군주국가가 되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내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피하고 싸우는 겁니다. 혈통주의죠. 패거리주의입니다. 그러면 공화정으로 오게 되면 뭐냐? 개인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부족에 속해 있더라도 이 부족의 의견이 옳지 않으면 나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개인들이 판단한 게 이게 집단지성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호남은 그런 거 보다가는 그냥 패거리로 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를 봉건이라고 욕하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지방이, 호남이 좀 심하지만 지방이 그런 경향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심하니까 문제지. 근데 요거를 조장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아, 그건 아주 조심해서 봐야 된다. 누구? 문재인, 이재명. 전북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자기 방패로 만드는 거죠. 섬진강 수해 현장에 가서 그때 떠내려가서 죽은 짐승들 위령제를 왜 보내? 왜 지내 지가? 섬진강 홍수가 왜 그렇게 터졌는데 환경 우선론으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위로하는 척 하면서 살짝 거짓말하는 거. 탈핵정책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이런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해서 확실한 적개심을 안 갖고 있다면 그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치는 문재인, 정신 차린 윤석열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